미래 세대와 함께 사라져가는 습지 보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계 습지 도시 청년 포럼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습지 도시의 청년들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태계의 보고이자 수질을 정화시켜 자연의 콩팥으로도 불리는 습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습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 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개막한 세계 습지 도시 청년 포럼은 한국과 중국, 일본, 마다가스카르 등 총 4개국 11개 습지 도시의 청년들이 참여해 습지 보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오늘날 기후위기는 일부 개인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 지구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며 세계인 모두의 공감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번 청년 포럼은 미래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할 청년들이 연대와 단합, 교류를 통해 습지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我这次过来参加国际湿地城市青年论坛，然后也特别想加强与世界各国的这个湿地青年之间的这个交流，然后希望在今后呢，我们可以一起就是加强在湿地方面的交流合作，然后共同把我们的湿地进一步保护好。 도내 전체 습지 수는 내륙 습지 322곳, 연안 습지 21곳 등으로 이 가운데 습지 보호 지역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 등 총 6곳입니다. 하지만 내륙 습지는 70%가 사유지로 관리의 한계가 따르고 연안 습지는 해안도로 건설과 연안 개발 등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습지들은 한 10%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습지와 살아온 이 기간은 수천 년 수백 년이 되지만 이 습지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고작 한 50년 전 람사르 협약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럼 참가자들은 습지 탐방과 원탁 토론 등을 진행한 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청년 선언문 발표를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